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씩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경협주들 먼저 볼까요? 한미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일, 11일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열리게 되죠. 과연 어떤 평화의 시나리오가 이번에는 전해지게 될까요? 기대감 속에 또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나티가 5%, 거의 뭐 주도주 성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나티는요. 현대엘리베이도 오늘 3%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 볼까요? 이 종목이 왜 부각이 됐을까요? 강원도 고성군에 발생한 산불요. 오늘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전에 이 주불 진화가 마무리됐다라는 소식 일단 전해지고요. 일단 마무리가 되더라도 뭐 환경을 복원하는데 조경 살림이나 소방 설비 관련 업체들 쪽으로 좀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가 오늘 장초반부터 이어져서요. 뭐 일단 확인하고 갑니다. 자연과 환경 5% 넘는 상승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는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내놓게 될까요? 일단 오늘 오후에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가전, TV 사업, 생활가전은 특히 이제 렌탈 사업 이쪽 부분에서 실적 잘 나오면서 좀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76,700원대 최근 흐름도 나쁘지가 않았고요. LG전자 기대감도 몰리고 있는데 실적 확인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현대바이오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고 오늘도 상한가 임박 또 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승세가 멈추질 않습니다. 뭐 최장암 신약 기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다. 이 얘기 전해진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폭이 170% 폭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긴 한데 너무 올라가니까 혹여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장비주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봅니다. 이 안에서도 계속 종목들이 돌고 돕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체들이 또 발굴돼서 튀어오르는 그런 형국이고요. 오늘부터 일반 고객에게도 5G 스마트폰 이제 개통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HFR 이런 종목이 또 오늘은 새로운 통신 장비주로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이솔루션도 괜찮습니다. 관련주에 대한 흐름도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자동차 주로도 매기가 쏠립니다. 특히 기아차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까지 가져갑니다. 자동차 업황이 사실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닐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쪽으로 매기가 쏠리는지 수년간 이어졌었던 조정 장세를 이제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37,75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략 챙길게요. 삼성전자도 오늘 오전에 실적 잠정치 내놨잖아요. 1분기 영업이익 6조 2천억 원대 생각했던 것만큼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주가는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버티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포인트인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나눠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팀장님 혹시 LG전자 실적 나왔습니까? 네, 실적 나왔네요. 일단 뭐 예상대로 잘 나온 겁니까? 일단 제가 HTS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네네. 한번 숫자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 일단 실적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1분기 영업이익이 8,996억, 거의 뭐 9천억 가까이 나왔고요. 네. 전년비 18.8% 줄었는데 이것은 뭐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닝 쇼크 크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예상치를 조금 더 충족시켜주는 선에서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서 또 우리는 종목에 대한 뷰를 좀 챙겨봐야 되잖아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가볼 텐데요. LG전자도 실적 내놨고 삼성전자 실적 내놨고 사실 기대는 이제 좀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이긴 했죠. 근데 이제 주가는 좀 버팁니다. 삼성전자는요. 또 많이 조정받았으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쪽입니까? 네. 불확실성 해소에 의한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영업이익이 6조 2천억을 나왔습니다. 뭐 분명한 어닝 쇼크입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어닝 쇼크인데 이미 예방주사를 놨죠.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공시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공시를 냈었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8조에서 7조 원까지 이제 내려갔어요. 물론 6조 2천억이기 때문에 그 낮아진 컨센서스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을 5조 후반대까지 낮게 이제 전망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2분기도
여건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업황이 좋지 않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공급 과잉 그리고 수요 부족, 수출 부진 2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주가를 떨어뜨렸고 삼성전자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관건은 결국은 반도체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정말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추세가 좀 완만하게 진정되는 시기가 왔을 때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먼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이크론이 어쨌든 감산을 발표를 했고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아직 감산에 적극적인 움직임은 아닌데 분명히 감산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업계 1위와 2위 업체가 감산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마이크론이 감산한 것과는 확실히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DRAM 가격이 반등하는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5G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차 산업 관련된 기대감이 같이 좀 부각이 돼요. 4차 산업과 5G는 이제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고 AI라든지 AR, VR, 사물인터넷 이런 부분에 이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G 서비스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4차 산업이 약간 막연했는데 지금부터는 4차 산업 투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신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부분도 반도체 가격의 하락을 진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1분기 어닝쇼크 났지만 확인됐고 그래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있다면 반도체 가격 조만간 진정되면서 삼성전자 주가 추가적인 상승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안 좋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 일단 실적을 확인하고 한번 가보자라는 조언들이 참 많았고 그래서인지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이제 사도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네. 차트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전략 짜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래서, 좋아요로는 갈까요? 삼성전자? 네, 투자 의견은 좋아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약간 부담스러운 위치까지는 왔어요. 2월달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뚫어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신규 매수 하실 분들 하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인데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정말 강력하게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까지는 아니어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고 최근에 낙폭과대 경기민감 대형주도 일단 바닥권에서 전부 올라오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47,500원 정도 그 이상 정도까지 가격이 온다면 돌파 패턴이라서 한번 매수도 해볼 만한 그런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챙겨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쪽으로 가볼게요. 웬일일까요? 기아차, 현대차. 요 며칠 전부터 좀 꿈틀꿈틀대면이 올라가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부품주들도 오늘 덩달아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네네. 기아차 진단 들어갈 텐데 어떤 시각이십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900억에서 4,300억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분기비 30% 이상 개선될 것 같고요. 이 통상 임금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충당금 1,000억 원이 반영된 부분이 실적 호조를 일으키는데 이 충당금을 빼도 나쁜 실적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저성장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죠. 하지만 SUV 시장은 고성장을 보여준다라는 부분 분명히 차별적으로 보셔야 되고 기아차는 SUV 라인업을 어떻게 보면 국내 업체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스포티지, 소렌토, 모아비 그리고 최근에 나온 텔루라이드가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면서 차별적인 성장세 이어나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9월에 인도 공장이 완공되면서 생산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에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또 6월 말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리고 유류세 인하도 또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네. 부분들은 자동차주에는 어쨌든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 작년 말 고점 수준인 1140원대에 근접한 상황이죠. 그래서 기아차는 미국 수출 비중이 26% 정도 돼요. 그래서 환율 상승에 따른 환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또 합의 과정에 이를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수출주의 투자 심리는 호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까지 기아차가 올라왔지만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추가 상승 동력은 남아있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갈까요? 투자 의견? 네, 투자 의견은 좋아요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요즘 이번 주 뭐 내내 이쪽 보고 있는 것 같아요. 5G 관련주, 뭐 통신 장비주 이런 종목들 말입니다. 네네.
튀어 올라오는 종목들이 오늘도 많이 보이긴 한데 이걸 진짜 사야 되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좀 시각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3일 밤에 기습적으로 5G 서비스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버라이즌보다 뭐 2시간 먼저 이제 상용화 시켰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4G 대비 초기에는 한 3, 4배 정도 빠른 속도, 궁극적으로 한 10배 이상의 속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내 5G 기지국을 보면은 그 SK텔레콤이 3만 4천 개, KT가 2만 8천 개, LG U+가 1만 2천 개로 생각보다 5G 커버리지가 많이 이미 이제 설치돼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무리 없이 아마 5G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올해 연말까지 전국의 90% 정도를 5G가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말까지는 집중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장비주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것. 이것은 이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이솔루션은 이제 광트랜시버 업체입니다. 빛을 전기로 그리고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는 장치인데 네트워크 5G망 네트워크 구축의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급등하는 HFI 같은 종목은 그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업체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지국이 늘어나면서 같이 수주가 늘어나는 모멘텀인데 지금 통신 3사를 고객사로 그 중에서도 이제 SK텔레콤을 주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 모멘텀이 오늘 좀 강하게 부각되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인데 어쨌든 모든 테마주가 그렇지만 그 테마가 실현된 시점에 있어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기대하는 부분이 실현되면은 일단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5G 관련주들도 지금까지 올라왔지만 그 기대감, 5G 서비스 상용화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오늘도 오이솔루션을 보시면 급등 이후에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5G 관련주를 안 보기는 아까워요. 왜냐하면 연말까지 실적은 확실히 좋아질 걸로 보이니까. 그런 만큼 5G 관련주 내에서 종목을 선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는 그 기지국 관련주를 보시는 게 지금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지금 통신 커버리지가 전국구는 아니라서 연말까지는 뭐 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양, 그러니까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안테나 업체들이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뭐 솔리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5G 관련주 내에서도 가격 매력 있는 종목으로 순환매 돌 것 같으니까 좀 덜 오른 종목, 그리고 기지국 관련해서 안테나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을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G 서비스 개통 이슈와 관련해서 통신 3사를 보는 건 좀 무리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통신 3사 같은 경우 일단은 그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그 우려감, 통신주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통신비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다가 투자비도 많이 들어요. 기지국을 그만큼 많이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장비주의 수주 모멘텀이지 통신사에게는 당분간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실적 가시성이 낮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연말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배당 모멘텀이 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통신 3사를 보면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일반적으로 좀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봤을 때 5G 투자의 포커스는 통신주보다는 통신 장비주에 맞춰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통신 장비주 전체를 놓고 본다면 투자 의견은 중간 정도? 네, 그렇죠. 그래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특히 급등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좀 보유해 나가실 영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뭐 기지국, 안테나 이런 쪽 이쪽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는 말씀도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현대바이오 볼게요. 이거 지금 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네네. 위험한 거 알겠어요. 근데 자꾸 올라가니까 어떤 판단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현대바이오는 원래 그 바이오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사명에 바이오가 붙은 만큼 이제 바이오 산업에 좀 주력하려고 사업 구조를 네. 개편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오늘 또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두 번의 급등이 있었어요. 3월 말에 한번 급등했고 또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급등한 모습인데 3월 말에 급등했던 모멘텀이 암치료제 신약인 폴리탁셀을 췌장암 동물에 투여한 결과 부작용 이나 체중 감소 없이 암 조직이 3열 수준까지 감소했다.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폴리탁셀의 임상호가 신청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멘텀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과정은 크게 전임상,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 그다음에 시판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3상까지는 보통 통과가 돼야지 이제 시판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급등했던 모멘텀이 이제 동물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은 전 임상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은 임상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신약이 나와서 시판이 되려면 정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임상 1상 이상 통과하는데도 통과가 될지 그리고 통과 과정에서 어떤 이제 변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급등했다는 것은 이 폴리탁셀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이에요. 일단은 무고통이라는 점 그리고 부작용이 없다는 점 그리고 암 조직에 대한 사멸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나와 있는 치료제가 이제 뚜렷하게 없는데 그 췌장암 치료제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또 주가가 약간 흔들리면서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로의 수급 쏠림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관점에서는 어쨌든 가치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대감에 의한 급등이라고 보고 시세에 몸을 맡기는 전략밖에는 취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한가니까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가져가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는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어렵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종목은 그냥 패스할게요. 글쎄요. 찍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종목 빼고 내일장 탑픽으로는 어떤 거 가죠? 네, 탑픽으로는 이제 기아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수급이 몰릴 수 있고요. 뭐 환율이라든지 뭐 SUV 판매라든지 지금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차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두고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지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